내가 여자를 좋아한다. 한국 여자. 홈모포비아인 언니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었어. 오마이갓. 겉을 봤을 때 레즈다 싶은 애들이 되게 많지 않아요? 전 몰라요. Muy muy especial y es una chica que invité aquí en nuestro estudio para poder hablar, entrevistarla sobre la comunidad LGBTQ aquí en Corea. Voy a poner los subtítulos aquí en español porque ella no habla en español, que hay que empezar con el video. Y también hoy tenemos Malibu con jugo de naranja que ella quiso y con más chico esposo. Cheers. 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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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네, 좀 늦게 알았어요. 왜냐면 중학교 때까지는 레즈비언, 바이 이런 게 있다는 것 몰랐어요. 제가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애니메이션 보다가 동성애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좋아했어. 네. 아, 내가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그럼 중학교 때는 남자 좋아한 적 없었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스펙트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전 끝에 여자가 만날 거야 이거는 아니고 좀 더 좋아하는, 더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럼 고등학교 때 그걸 느끼게 되면 어땠어요? 난 친한 애한테 먼저 말했어. 와우.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 저희 집안이 원래 좀 개방적이어가지고. 근데 안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처음에 혼돈이 났을 것 같아. 그런 게 전혀 없었어. 와 신기하다. 처음이에요. 내 친구들 중에서도. 아, 진짜요? 네. 그냥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와 재밌겠다 내 인생. 약간 이런 생각? 우와! 친한 친구들한테는 제가 이제 20살 딱 돼서 학교를 들어가자마자 대학교? 네. 이제 처음 술자리를 갔잖아요. 근데 한 언니가 자기소개를 하는데 나 바이어 라고 자기소개를 한 거예요. 와우. 저는 맨 처음에 그 언니가 관심종자라고 관종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언니를 보면 벌써 되게 매력 있는 거예요. 뭔가 저 언니 갖고 싶다. 그러고 사귀었어요. 네? 거기서 이게 비밀에 사귄 게 아니라 완전 오픈으로 사귀어가지고 그냥 갑자기. 네. 그래서 제 친구들도 다 알게 되고. 아, 그러니까 막 아, 사실 나 레지야 이렇게 말. 네, 그것도 그냥... 아니고 나 이 언니랑 사귀어. 우와. 친구들 반응 좀 나뉘었는데. 어. 대체로 다 우호적으로 보이려고 하죠. 너랑 너가 이래서 너랑 친구 안 할 이렇게. 아, 그런 상황도 없죠. 온 환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부모님은 학교를 1년간 다니다가 바로 휴학을 했거든요. 1년간 한창 이제 밤 문화에 너무 빠진 거예요. 제가 클럽을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이제 맨날 클럽 가고 레즈 클럽 가고 이러니까 그거 이제 레즈 클럽 다니고 했던 썰을 친언니한테 이제 거실에서 열심히 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엄마가 딱 나오신 거예요. 엄마는 듣지 못하시고 엄마 나오시니까 이제 엄마한테도 이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 내가 이 레즈 클럽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겼는지 썰을 풀고 싶은데 엄마는 모르니까 그래서 언니한테 신호를 보냈어요. 얘기할까? 얘기할까? 얘기하래요. 괜찮을 것 같대.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엄마 나 이번에 클럽 다녀왔는데 여자들만큼은 클럽이다? 오 그런 데도 있어? 레즈 클럽이야. 엄마 나 여자 좋아해 이러니까 아 그렇네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그 끝이에요? 네. 우와 근데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 사실 다들 그런 문화를 막 싫어하고 막 안 좋게 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요즘엔 받아들이는 사람도 또 너무 많고 하니까. 근데 그냥 여자친구 생기면 데려가서 보여주고. 그러면 여자친구 만났는데 그 여자친구 커밍아웃 안 한 여자친구들도 있었어요? 네. 홈모포비아인 언니를 둔 친구도 있었어요. 오마이갓. 근데 그 친구가 친언니한테 커밍아웃을 하고 싶다고 해버린 거예요. 저랑 3자 대면까지 한 적 있어요. 홈모포비아인 세 명 만났어. 네. 길거리에서. 제가 그 친구 집에 집 근처에 카페에서 놀고 있었는데 친구가 친언니한테 커밍아웃을 하고 오겠대요. 왜 그 사람이었나? 그래서 저는 항상 좋았으니까 결과가 아 다녀와라 나 기다리고 있을게 이러니까 한참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 갑자기 전화로 받아보니까 친언니 분이 저한테 전화를 오신 거예요. 막 지금 당장 어딨냐고 지금 동생이랑 같이 있는데 너 지금 나오라고 왔어요. 나갔는데 내 동생이랑 만나지 말라고. 왜 그래? 좀 진짜
충격적이었어. 동성애 하는 사람을 비정상으로 보고 약간 그 사람은 좀 여자랑 남자랑 만나지 않으면 무조건 다 이상한 사람. 원래 비혼주의자들도 다 이상한 사람이죠. 저도 다행히 제 주변 사람들은 호모포비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런 거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많이 못 보니까 불편해하는 거. 이게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걸 많이 접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되게 어색해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많이 좋아지고 있어.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톡이랑 유튜브에 그런 사람을 많이 보니까 커플 유튜버들 없어요. 이것도 되게 신기한 게 제가 20살 때부터 여자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냥 한 번 여자를 만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여자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 친구들은 맨날 남자들을 만나다가 다 뭔가 스킨십도 하기 뭔가 막 마음도 안 잡고 그러다가 나 그냥 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하다가 이제 너의 문제 없다. 이제 여자면 너무 좋다 이렇게. 네. 어디 나라? 대만서 인스타로 만났어요. DM? 네, 인스타. 누가 먼저 본 그쪽에서. 와. 네, 한국에 잠깐 공부하러 온 학생이었어요. 딱 만났는데 생각보다 잘생겼네. 화도 되게 잘 내고 좀 집착하는 스타일이었어. 저랑 사귀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전애인 얘기를 했었거든. 왜? 자기가 당한 게 너무 많다고 피해의식이 좀 있는 친구였어. 그러면 한국말로 얘기했어요? 네,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이제 싸울 때는 영어. 항상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안 맞을 때마다 한국 여자 힘들어 이러면서 그러면 대만 여자 맞나 이러면 아니 나 한국 사람 좋은데 이러고 예 네, 만나고 싶은 건 있는데 친구가 결국에 사귀다가 중간에 이제 대만을 갔거든요. 그러고 이제 헤어진 건데 한국에서 계속 지낼 게 아니면 만나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도 장거리. 저는 홍대에서 다 나한테 번호 딴 여자들이 미군 여자들이. 아 진짜로요? 한국 사는 미군 여자. 저도 번호 따졌으면 좋겠어. 술 먹다가 갑자기 너무 막 친절하게 말 걸어. 근데 또 미국인들은 모르는 사람한테 말 많이 걸잖아요. 해 왔다. 그래서 그냥 그런 줄 알고 나도. 헤이 왔으면 같이 술 먹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자꾸 나한테 너무 이쁘다. 나는 또 외국인들 칭찬 잘해주니까 아 고마워 너도 이뻐 이랬는데 번호 물어보고 싶대요. 근데 나 그때까지도 레진을 몰랐어. 그 사람 그냥 친구하고 싶은 줄 알아. 왜냐면 외국인들 만나면 영어를 하니까 나도 한국 처음 왔을 때 친구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사실 맞으니까 다 그런 식으로 친해졌거든요. 나도 그냥 번호 줄까 하다가 같이 있던 언니가 지원아 너 좋아하는 것 같아. 왜? 나한테 말도 안 걸고 같이 있던 언니가 자꾸 너 쪽으로만 본다. 이건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아, 나 사실 남자친구 있다 말하니까 이제 그 사람이 알겠다 몰랐다 너무 이쁘다 하고 갔어. 근데 대체로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 좋아해. 외국인들이 자기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어떻게 대할지 몰라서. 한국 사람들이 막상 같이 있으면 뭔가 말도 없어지고 표현도 이렇게 막 허그나 이런 게 터치가 많이 없으니까. 그리고 일단 외국어 되는 친구들은 괜찮은데 이제 안 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맞아. 어떻게 뭔가 싫어한다라고 생각될 만큼 엄청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고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10대 때까지만 해도 여자를 좋아하는지 몰랐을 때 근데 남자랑 정말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20살 되고 놀고 사람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결혼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여자든 남자든 점점 갈수록 정말 저랑 잘 맞는 사람이 형제 한국에서 결혼하는 게 불법이니까 만약에 미국처럼 합법이 되면 근데 불법이라고 해도 지금 한국에 되게 실제로 그냥 결혼식장 빌려서 결혼해서 원래? 네 그냥 지인들 초대해서 결혼하신 분들은 많아요. 그렇게 저 안 줬고 만약에 제가 결혼하게 되면 그렇게 결혼하죠. 느낌이 와요. 네. 근데 이게 한국인 한정인 것 같아요. 한국인들끼리 문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옷 입는 스타일로 옷 입는 스타일이나 아니면 머리 길이나 아니면 화장이나 그냥 외모에서 드러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딱 겉을 봤을 때 내주다 싶은 애들이 되게 많잖아요. 전 몰라요. 아, 그래요? 모르겠는데.
전혀 몰라요. 만약 댓글을 못 봤으면 몰랐을 거예요. 아 진짜요? 응. 그래요? 맞아. 일단 레즈들이 블랙을 좋아해. 블랙. 그 레즈다 게이다 이런 거라기보다 왠지 여자 만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어. 드는 사람들이 있어. 워낙에 다들 패션이 다양해가지고 외모만 보고 판단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미국이나 막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 내가 적극적으로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냐 아니면 나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만나고 싶다 이러면 진짜 못 만나고 내가 적극적으로 여자랑 만날 거다 이런 말이죠. 어플까에 또 막 어플이 더 like 틴들 같은 거예요. 그런 어플이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있어요. 아니면 카페. 카페에서는 이제 다 같이 내 주변 카페. 사람들이 잘 몰라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커뮤니티가 있다는. 네. 저도 몰랐어요. 마지막 질문. 한국 레즈들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개방적인 사람.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람. 한국 사람들은 이럴 거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확실히 그 문화는 있는 것 같아요. 문화는. 문화는 다른 영상에서 얘기해. Bueno amigos, vamos a acabar este video con mi amiga. Espero que les haya gustado mucho. Va a haber una segunda parte de este video donde respondemos sus preguntas que me mandaron de Instagram sobre la comunidad aquí en Corea un poquito más con ella. Así que esperen por ese video. Los quiero mucho. No olviden darle un like, no olviden a suscribirse a mi canal si no lo han hecho. Y los veo muy muy pronto en mi siguiente video. Adiós. Bye. Adiós.